짠. 아이고, 맞았네. 암호를 알고 있다는 거는 우리 동료지요? 좋아, 지나가세요. 전망대로 가자. 전망대로. 천문대. 천문대 할아버지 있는 곳에는 재밌는 것이 한가득 있어요. 정의의 비밀결사, 뽐버즈여 영원하라. 뭘 돌리는 거야, 얘는? 보좌 끝에 뭐가 달렸나? 하여튼. 여기도 지도가 있다. 다행히도. 하나, 둘, 셋, 넷. 잠깐, 빠지잖아! 아, 빠지면 안 되지. 잠깐만, 이거 빠지면 안 되니까 일로 못 가네? 저로 못 가겠네? 일로 가야 되네? 일로 갔다가? 여기 위에 뭐 있는데? 위를 못 봐. 오, 거미. 죽어라, 거미! 빵! 데미지가 없어. 뒤! 뒤 공격하면 되네. 시간 역할이나 해도 있었죠. 뭐지? 풍선. 빵! 어? 뭐야, 왜 안 걸려? 빵! 뭔가 있나? 딱히 없는데? 이런 항아리가 일대가 아닐 텐데, 얼른 올라갑시다. 시간이 없어, 우리는. 벌써 하루밖에 안 남았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오, 뭐지, 여긴? 허수아비. 또 춤추자고 하는 거 아니겠지? 요, 베이비. 요, 베이비. 아침까지 댄싱. 요, 베이비. 노, 베이비. 안 돼. 위로 올라가 봅시다. 오, 분위기 있는데. 아니, 어머, 어이쿠, 어이쿠. 오늘은 특이한 아이가 계속 나오는구나. 본버즈의 새로운 동료니? 이전의 동료보다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은걸. 호호호. 이전에 그 망할 꼬맹이는 방의 도구는 망가뜨리고 달의 눈물은 훔쳐가고 등, 다루기 힘든 녀석이었어. 지금도 저기 봐, 시계탑 근처에 장난을 하고 있잖아. 망원경을 보겠니? 시계탑 근처에서 장난치고 있다라고. 주민. 오, 잠깐, 주민, 장난하게 주민 되는데? 시계탑 근처에서 장난치고 있다고? 아이, 뭐야, 시간 지나가 버렸어. 저기 있다. 뭐야, 뭐가 떨어졌어. 오! 여러 가지로 정신없네요, 게임이. 브금은 그대로고. 저기요, 아저씨, 뭐가 떨어졌어요, 할아버지. 어때, 망할 꼬맹인 찾았니? 그나저나, 커다란 소리가 났는걸. 아무래도 또, 근처에 달의 눈물이라도 떨어진 거 아닐까? 거기서 밖에 나가서 보고 오거라. 그나저나 그 꼬맹이는 어떻게 시계탑 위로 올라간 걸까? 거기에는 카니발의 전날 밤밖에 열리지 않는 문으로밖에 갈 수 없을 텐데. 카니발 전날에만 열리는 문으로밖에 갈 수 없을 텐데. 라고. 오, 땅이 흔들려요. 뭐야. 나가봅시다. 일로?
떨어졌다. 그런가 본데? 빠바바밤. 달의 눈물을 얻었다. 아름다운 빛 속에 아름다운 빛 안에 수상함을 느끼게 하는 달의 돌이다. 이것처럼, 이것처럼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거는 콜렉트 아이템이라고 불러. 아르바면의 을 터치하면은 뭘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아니요, 그나저나. 달이 왜 저렇게 생겼어요? 달 엄청 크네. 왠지 이대로 지면에 떨어져 버릴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스탈키드야. 있는 장소도 알아냈고, 이제 여기에 볼 일은 없어. 자, 마을의 시계탑으로 가자. 시계탑으로. 여기는 뭐 없나? 없는데 여기 바깥에 필드가 엄청 넓은데요. 3일 안에 절대 갈 수 있을 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나가자. 돈 벌고 나가자. 오, 56루피. 꽤 모였는데? 폭탄 상자 정도 살 수 있겠는데? 폭탄 주문. 물론 인간인데 아직 수영을 해가지고 저기 넘어가지. 자, 시계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못 간다 이거죠. 그래, 일단 가보긴 합시다. 전날 밤에 열린다고 하지 않았어? 전날 아침이었나? 전날 밤 12시네. 그럼 지금 당장은 가도 못 가는 것 같네요. 여기 맞아, 근데? 여기 아니고 여기 밑에 아니야? 뭐 열리잖아. 뭐야? 열리잖아. 아, 왔던 데구나. 아, 여기 입구네. 처음 들어갔던 곳이네요. 그 녀석 발견했네요 라고. 발견했나요 라고. 이제 19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라네요. 이런. 여기 뭐 안 가도 돼요? 뭐가 더 진동이 막 와요. 뭐야 이거? 헐? 뿅. 아무것도 아닌가? 빨리 진행하면은 기다려야 되나 보다. 근데 뭐 급할 거 있나요? 천천히 합시다. 저 시커스톤한테 물어볼 여유도 없을 것 같은데. 시간 진짜 되게 촉박한데요, 이거. 하여튼 밤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요? 얘가 뭐 달라고 하지 않았어? 맞아, 맞아, 여기 있다. 달의 눈물이라는 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가져오면은, 이 장소에 꽃을 피워줄게라고 갖고 있죠. 자, 이거. 그 돌, 나한테 줘.
대신에 이 장소와 대꾸꽃을 넘겨줄게 라고 토지 권리서를 받았다. 땅 문서도 있어야 돼? 고마워. 이걸로 엄마한테 좋은 선물할 수 있겠어. 엄마는 옛날부터 보석이라던가 수상하게 빛나는 돌한테 정신이 없어. 돌만 보면 정신이 없어서 라고. 그래서 잘 있거라 라고. 오, 갔다. 그럼 나는 여기를 통해서 점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저 꽃, 저 라이프 있는 데까지 가면 좋을 텐데 거기까지는 무리일 테고. 갈 수 있겠는데? 되게 높이 뛰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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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 2등. 빵빵. 근데 아직 한참 멀었네요. 옥상으로 가는 계단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네. 여기저기에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돌거나 춤추거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자. 개하고는 안 싸우나? 개하고 싸우면 안 되나? 너를 물리쳐주겠어. 가라, 물방울. 어, 튀었다. 오, 이 멍멍이 어딜 도망가 이 녀석아. 어딜 도망가? 어딜? 어딜? 어, 아, 멍멍이 면역인가? 안 돼, 오지 마. 아, 당했다. 여기 말고 저기 가보자. 저기 무슨 보물상자 같은 거 하나 있었는데? 이야! 으쌰! 역시, 무리인 것 같아, 라고. 뭐가 무리야? 상자래나, 그거보다. 오, 보라 루피. 아싸. 루피가 꽉 찼다. 아이, 젠장아. 꽉 차가지고 넘쳐버렸네? 99 루피네. 낭비했네요. 이걸로 폭탄 주머니 사자. 그 나머지는 얘한테 줄까? 얘한테 루피를 주는 게 아니고 맡기는 것 같거든요. 당신 이름은 링크 씨구나. 막힌 거 잊지 않도록 당신의 몸에 특별한 링크로 스탬프를 찍어줄게. 서꾹 하고. 지금 막힌 거 39루피야.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런가 봐요. 은행이네. 자, 일단은 폭탄 가게를 가서 폭탄을 사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데서 돈 좀 벌어봅시다. 폭탄 말고도 주머니 강화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폭탄 주머니. 할머니가 있네? 할머니. 할머니 대화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이 폭탄으로 폭탄 가게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거 할 수 있나? 잠깐만, 지금 아이템에 폭탄이 있는데 못 쓰나 보네요. 이 꼬맹이 이 가면 쓴 상태에서 못 쓰나 봐. 이런. 그러면 돈이나 모아오자. 돈을 어디 가서 모아오지? 어? 그나저나 슬슬 밤이 돼가는 건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져가는데? 저건 어떻게 못 먹냐?
여기가 돈목이 좋다. 한 번에 한 8루피 정도 모이네. 이걸로 200루피 모아볼까? 아 맞아, 시장이 집도 한번 가볼까요? 이 시간이면 열리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시장 저택. 뭐야 이거? 확인이 안 되네. 마을 전경 같은데. 강판. 별거 없는데? 어, 부금이 변했어. 아저씨들이 있어. 뭐야 이 아저씨. 여기서 뭐하고 있냐? 어, 이미 대부분의 주민은 자주적으로 피난을 하겠습니다. 촌장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말이에요. 남은 건 공무원하고 마을 뭐뿐이에요 라고. 촌장님. 어서 카니발 실행요원한테. 아, 촌장님 그리고 카니발 실행요원들한테 부탁합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피난 권고를 내주세요. 이 겁쟁이들 정말로 달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냐? 니네 포즈가 근육이 등 이상한 헛소문이나 믿고 당황해서 주민이 패닉을 일으키면 패닉을 일으켜서 도망간 것뿐이야. 마을 병사는 그런 패닉을 막지는 못하고 마을 밖이야말로 더 위험하다고. 사태의 파악이라고? 카니발 중지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렇지요, 촌장님. 너 지금 정말로 말하는 거냐, 무토? 이 녀석은 저 기분 나쁜 돌덩어리가 보이지 않느냐고. 매년 지금쯤이면은 관광객도 얘는 지금쯤이면 관광객으로 꽉 차 있어야 할 시기인데 그게 지금은 어떠냐? 말이 텅 비었잖아. 카니발 운영을 유지하는 건 분명 네가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사람이 있어야지 카니발로 성립하잖아. 상인이나 마을 병사를 말려들게 하는 건 그만해. 달이 떨어지는데 무슨 축제를 하느냐라고. 마을 병사는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 우리들 마을 좀 뭐라고 해야 돼? 마을 사람은 고대의 규칙을 따라서 카니발은 성공시킬 것이야. 마을을 버리는 자경단 따위 들어본 적이 없다, 바이센. 아로마 마님도 그렇게 말하시지요. 도토르 촌장님, 도토르야 이름이. 그래서 우리 부인 얘기는 하지 말자. 지금 진동이 막 오는, 지진이 막 오는데. 저는 피난이다. 카니발 속행이다. 싸우고 앉았어. 촌장하고는 대화 못해? 촌장, 말 좀 해봐. 아이씨. 오, 마지막 밤 12시간 남음. 사라졌어, 사람들. 그야 뭐 어찌저찌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걸 이러고. 무토가 부인을 부른다고 하니까 카니발 계속 하자. 부인한테 약하네요. 병사가 여기로 있어요. 바이센 단장님. 그래서 존장 명령은 절대적이야. 그러면 문 병사들도 대기인가요? 문지기들도 대기다, 제길. 졌나봐요. 안쓰럽게 됐네. 여기가 마님인가? 마님이 있는 곳인가? 어떻게 생겼길래? 얼마나 무섭길래? 보고 가자. 시간은 없지만. 없잖아. 오, 지진.
저장하고 달 한번 본 다음에 진행합시다. 달이 얼마나 가까워져길래? 얼른 가자. 달 보이나 여기서? 여기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별로 위기감도 안 느껴져. 자, 아까 전 꽃을 타고 저기로 가볼까요? 방금 보였어. 방금 보였죠. 완전 가까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어. 원래 아직도 못 써? 옥상 입구 카니발 전날 밤 12시까지는 출입 금지. 응? 카니발 전날 밤 12시까지는 출입 금지. 아직도 안 되는 거야? 하트다. 아, 지금 8시 반이니까 이런. 아직도 못 가나 보네요. 아, 그럼 여기서 기다려 볼까? 달이나 볼까? 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이 카메라는 안 보여. 아, 이 더 높은 데를 보고 싶은데 안 보여. 아이씨. 이걸로 하면 보이나? 야, 거의 박은 건데 그냥 이 정도면. 와. 이 세계는 끝이야. 망했어. 부금도 없어. 우와, 안녕하세요. 빵. 달 극혐. 개도 없네. 개도 도망갔나봐요. 아저씨, 도망쳐, 아저씨. 어우, 데크 꼬맹이. 저 탑에, 입구에, 다리가 걸리는 걸 기다리고 있니? 미안하구만. 제자가 지금 벌벌 떨면서 도망쳐버렸어. 그래서, 탑의 정상으로 가고 싶어도 입구에 갈 수가 없네 라고. 저 입구로 갈 수 있는 다리가 지금 안 열렸다고. 선대한테 미안하구만. 저딴 달 따위 때문에 못 가게 되다니 말이야. 근데 그거는 지금 못 가는 거는 이거 점프해가지고 꽃 타고 가면 되긴 되는데. 12시 다 돼간다. 물론 갑시다. 아슬아슬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참. 이빨 봐. 뭐야, 돈 떨어지잖아. 원래? 이득. 꽝, 꽝. 폭죽이다. 오. 길이 열리나? 오, 이런 장치가. 둥둥둥. 아, 2루피. 우물쭈물하지 마. 자, 위로 갈 수 있는 것 같아. 시간제한 이제 분초로 나오네. 6분 남았어요. 야, 망할 꼬맹이.